야, 이 미친, 근데 이게 뭐야? 배가 뻥 뚫려도 일어나는 헬렌. I have a hole in my stomach. If I... 뾰로롱. 때는 바야흐로 1978년. 매들린은 브로드웨이에서 꽤나 이름 날리는 여배우입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프라다 아줌마 아니야? 공연이 끝나고 누군가가 찾아오는데요. 매들린의 소꿉친구 헬렌입니다. 헬렌은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를 소개시켜주기 위해 왔어요. My fiance. You were just wonderful.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맨달은 머리털이 있는 브루스 윌리스죠. 야, 이 형 머리가 있으니까 느낌이 다르네? 근데 매들린은 친구의 약혼자를 유혹하고, 야, 이거 무슨 심보야? 결국 맨달의 병원까지 찾아가 밥을 같이 먹습니다. 이 사실을 헬렌이 알게 되고, She wants you. She wants you because you're mine. 전에 애인도 매들린한테 뺏겼대. 야, 난 이 심리를 모르겠다. 이거 남의 애인 뺏는 게 취미인가 봐. 하지만 맨달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하죠. 근데 아우씨. 매들린이랑 바로 결혼했어. 헬렌은 또 이렇게 애인을 뺏기게 됩니다. 그로부터 7년 후 헬렌은 애인을 잃은 충격에 폐인이 됐어요. 아우, 불쌍해. 그리고 집세도 못 내서 쫓겨나고, 결국은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매들린은 호화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인 맨달이 능력 있는 남편이니까요. 그 돈으로 하루라도 더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가진 미용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이뻐지려고 발악을 하다가 결국 한 군데를 소개받는데, Well, what more could one expect? One night. It is a very, very select group, you understand? 야, 이거 뭐 야매야. Weirdo. 반면 남편 맨달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들린의 단순 질투심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니까 이제 와서는 결혼을 후회하고 있어요. Rose! Fine, dear. Thank you. Like a rock. Work. 거기다가 이 형은 촉망받던 의사였는데 결혼 생활의 실패로 술만 퍼마시다가 이제는 시체를 원상복구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People have to recognize him. 그러던 중 매들린은 헬렌에게서 초대장을 받게 되고, Forever young? 헬렌의 망가진 모습을 보러 가는데요. She's lost a few pounds. 야, 이거 뭐야? 언제 이렇게 또 이뻐졌대? 야, 이거 안 되겠다. 가야겠는데? Man? Listen. 말도 못할 정도로 이뻐진 헬렌. He went to you. 이제 헬렌은 반대로 맨달을 유혹하려고 해요. I want you to know something. Never. 이에 매들린은 참담함을 느끼고 본인 얼굴을 보다 놀랍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야매라도 찾아가 봐야 되겠어. 야매로 어디 한번 찾아가 보는데 잘생겼지만 부담스러운 가슴털 형이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누님을 만나는데요. 바로 가린 듯 안 가린 것 같은 누님. 이걸 편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부를 헷갈리게 만드는 누님. We are creatures of the spring, you and I. 근데 이 누님 71살이래. Who knows your secret? 이 젊음의 비결은 바로 마법의 포션이라고 합니다. What you came for? The tonic? 매들린은 옳다쿠나 포션을 원샷해버려요. 어우, 근데 진짜 젊어진다? 어? 어? 야, 이거 봐라.
한편 헬렌은 매들린에게 복수하기 위해 맨달을 유혹하러 가고. 아이 근데 이 형 어쩔 수가 없네. 이쁜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매들린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드디어 샤방샤방 매들린은 집에 오는데요. 맨달은 힘들게 독이 묻은 술잔을 준비하고. 야 그냥 죽이네? 아니 술잔을 왜 준비한 거야? 매들린은 이렇게 톡 하고 죽어버립니다. 어우 야 이거 목이 돌아갔어. 맨달은 헬렌에게 전화를 거는데. 야 뭐 뒤에 움직인다? 맨달에게 다가오는 매들린. No, no. You pushed me down the stairs. 매들린은 마법의 포션을 빨고 죽지 않는 몸이 된 것이죠. Honey, I think I need a doctor. 그리하여 병원에 갔는데. 야 이거 뭐 고장 났냐? 아! 의사 선생님도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아니 그래도 좀 도와줘요. 근데 의사 형 심장마비로 죽었어. 괜히 의사 선생님만 죽이고 돌아온 부부는 고장난 몸을 고칩니다. 하지만 이때 매들린이 죽었다는 소식만을 들은 헬렌이 매들린을 묻으러 와요. 하지만 매들린은 당한 건 두 배로 갚아주는 무서운 여자죠. You brought this on yourself. 어우 야 총을 쐈어. 야 이 미친 근데 이게 뭐야. 배가 뻥 뚫려도 일어나는 헬렌. Look at me, Ernest. I have a hole in my stomach. 야 뭐야 너도 포션 빨았냐? You took the potion too. 이렇게 두 여자의 끝없는 싸움은 시작됩니다. 이게 싸워도 싸워도 서로 안 죽거든. I'll just be upstairs. 어? 죽어라. Yes. No. 근데 싸우다 지친 이들은 갑자기 화해를 하고. I hurt you on purpose. And I'm really sorry. I'm sorry too. 아니 갑자기 베프가 됐어. Downstairs. We've got it out of our systems now. 그리고 이 둘은 맨달에게 몸을 다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Please. 그리고 맨달은 마지막으로 이들의 몸을 고쳐주고 떠나기로 합니다. Just got a little thing. Ooh, ooh. 야, 근데 맨달이 가면 누가 몸을 고쳐주지? What are we gonna do? You'll have to take the potion. 이 두 여자는 맨달을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해 포션을 먹이기로 합니다. 야이 또 나왔다. 가린 듯 안 가린 듯 애매한 누님. 맨달에게 영생의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My God. Drink. Drink, Dr. Menville. 오빠, 이거 마시면 머리 난다? Drink. 하지만 맨달은 영생을 거부합니다. I don't want to live forever. 왜? I'll have to watch everyone around me die. I don't think this is right. 이렇게 맨달은 도망가지만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죠. 야, 이거 떨어지면 죽겠는데? Do you still have the potion? 이제 살기 위해서는 마법의 포션을 빨아야 합니다. Drink it! Drink it! 어우 야. We need you.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안 마셔, 쌍. I'm sorry, dears. You're on your own. 영생을 포기한 맨달은 고층에서 떨어지지만 죽지 않습니다. 이 형 다이아드거든. 내가 임마 탈모지만 쉽게 죽지 않아. 이렇게 맨달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로부터 37년 후. 야 이거 맨달의 장례식이네? Because it wasn't until 50 that. 아 근데 이 형 그동안 사회에 공헌하고 훌륭하게 살았네요. Dr. Menville pursued with vigor
a variety of pursuits, not just to attain some personal. 하지만 영원히 사는 두 여자는 맨달의 죽음을 비웃습니다. Delightful adventure. 이렇게 장례식을 떠나려는데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한마디. The secret of eternal life. And the secret of eternal youth. Right here. In the lives of his children and his grandchildren. And it is my opinion that our beloved Ernest is one man who will indeed live forever. 그렇죠. 영원히 산다는 것만으로 유한한 삶보다 가치 있는 삶은 아닐 겁니다. 이누님들처럼 살면 뭐 껍데기 인생이죠. My legs aren't working! Help me! 구린이들은 과연 몇 살까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Do you remember where you parked the car? 구텐. 영화보다 재밌는 병맛 리뷰 구불입니다. 죽어야 사는 여자. 김정근님, 변수님, 두더지더지님이 요청해 주셨습니다. 요청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구린이들 모두 크리스마스 잘 지내시고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그리고 혼자라면 구불과 함께 죽어야 사는 여자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그 마지막에 좀 짠하더라. 어? 영화를 보고 문득 생각이 드는 게 과연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을까? 무병장수, 누구나 이런 삶을 원할 텐데 저는 한 500년까지는 살고 싶어요. 너무 오래 살면 지루할 것 같아. 이 미친놈이 살지도 못할 것 쓸데없이 걱정을 하네. 근데 영화에서처럼 자식을 통해서라든가 나의 의지를 이어받을 사람들 속에 살아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자식을 혼자 낳을 수는 없으니까 이건 제외하더라도 유튜브가 망한다든가 제 영상이 잘못된다든가 그렇지 않는 이상 저는 유튜브 속에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훨씬 더 미래의 사람들,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참 보람을 느끼고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뭐 귀가 얇아서 다 믿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에 가고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드는 건 예수님이랑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 훌륭하게 잘 사셨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2000년 넘게 많은 사람들 마음에 살아계시니까요. 이제 예수님 생일을 맞이해서 2000년 넘게 살아계신 분도 있구나 한번 생각해보시고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머리털이 있는 브루스 윌리스를 볼 수 있는 병맛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던져주는 영화 죽어야 사는 여자였습니다. 구린이들 구요한 밤 거북한 밤 커플에 묻힌 밤 엄동설 안에 나가서 비싼 데이트 즐길 때 솔로 잘 또 잔다. 아 솔로는 잘도 잔다.